자, 다음 거 봅시다. 15번 봅시다. 함축은 미추론인데요. Are careful not to rock the boat가 나타나는 게 뭐냐고 했어. 원래 함축은 미추론은 읽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죠. 해석해 보시면 Are careful, 조심하는 것. Not to, 뭐하지 않도록 rock the boat. 얘들아, rock이 동사로 쓰이면 흔들다 이 뜻이야.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배가 나타나는 게 뭘까? 궁금하긴 하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선택지 본인의 성우랑 맞춰보세요. Play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In encouraging dissent in the group. Dissent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 Dissent. 반대하다 이거죠. 반대. 그룹에서 반대를 encouraging 써있는데 encourage는 격려하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지만 조장하다, 부추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룹에서 반대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 됐냐? 그 다음 2번이요. Try to resolve conflict. Resolve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Resolve는 solve랑 같은 뜻이야. 해결하다 이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Among 누구 사이에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3번. Point out은 지적하다 이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process.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 3번 매력적인 문답이야. 4번 완전 반대말입니다. Are reluctant to, be reluctant to 꼭 체크하시고. 여기 봐. Be willing to는 알 거야. Be willing to. Be willing to라고 왜 동사원형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는 기꺼이 뭐뭐하다 해주시죠. 기꺼이 뭐뭐하다. 규리야? 네. 기꺼이 뭐뭐하다의 한국말 반대말이 뭘까? 기꺼이 뭐뭐하다. 아니 좋아. 아니 생각해. 기꺼이 뭐뭐하다의 한국말 반대말이 뭐냐? 이거 대부분 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 기꺼이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 자발적인 건데. 어 그러니까. 자발적인 건데. 어. 뭐였지? 국어가 안 떨려서.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기꺼이 뭐뭐하다의 반대말이 뭐냐? 내키지 않다. 내키지 않다. 응원을 꺼내. 어. 반대말은 뭐뭐하기를 꺼려하다 이듯이야. 네. 아 그래. 그래. 반대말이 be reluctant입니다. 중요한 건 뭐? 투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 봐봐. be willing to의 반대말은 예이기도 하지만 be unwilling to도 마찬가지야. be unwilling to도 언을 붙이게 되면 뭐뭐하기를 꺼려야 돼. 그래서 be reluctant to voice opinions. 의견을 voice가 동사로 쓰였네. 얘들아 니네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모든 명사가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어. 동사가 될 수 있어. 이해됐어? 심지어 니네들이 알고 있는 father, mother도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어. 문맥에 따라서 엄마가 되다, 아빠가 되다 해서 간대. 되니? 영어의 특징이야. 자,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걸 꺼려하는 것. against. 봐 봐봐. against가 뭐뭐에 대한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한이란 뜻을 얘가 반대하다 얘기야. 이해되냐? 그래서 vote against 하면 뭐뭐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하다는 뜻이야. 이해되냐? 그럼 찬성 투표를 하다는 뭘까? 반대 투표를 하다. 찬성 투표를 하다. 알아둬야 돼? vote for야. for가 찬성하는 의미였어. 그래서 vote for 하면 찬성 투표를 던지다 얘기야. 했냐? 그래서 여기서도 그룹의 생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되니? 5번 볼게. Make an effort. 노력하는 거야. To protect. 막으려고. 그룹 멤버들을 뭐로부터 막아? Adverse. 니네 학교에서도 좋아한다. Adverse. 또 뭔데? 부정적인, 불리한. 부정적인, 불리한 정보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됐냐? 정해서 몇 번이냐? 답 4번입니다. 맞죠? 됐니? 가볼게. 자, 함축은 미추론인데요. 한번 봅시다. 함축은 미는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지문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함축은 미를 찾기가 쉬워서 그렇지 지문 자체가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니야. 가볼게. 예일 심리학자인 얼빈 제니스라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다. 모의고사에. 아냐, 되게 잘 나온 사람이야.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잘 나와. 바로 쳐. 왜? 예일대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그래? 자,
이 사람은 반야를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줬는데? 반지, 어업, 약, 모든 그룹. 거의 모든 그룹이 디벨롭, 발전시켜더라. 뭐를? Agreed upon view를 발전시켜라. 합의된 관점을 발전시킵니다. 상황들에 대해서. 네, 뭐 생각하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정당을 생각해봐.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박론을 모았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할게요. 아마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리는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박론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같은 당에 있다고 다 똑같이 합의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니네도 조직에 들어가 있잖니. 반, 학교, 어디 조직에 포함됐을 거냐. 가족. 됐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하고 만장일치하고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소수견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 됐냐? 그런데 거의 모든 그룹이 발전시켰는데 합의되는 관점을 뭔 상황에 대해서. 됐어? 우린 이거를 모두 다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걸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모든 그룹이 이렇게 의견을 발전시킨다는 걸 보여줍니다. 됐어? 즉, 부연 설명이야. 해석을 해도 내 설명을 듣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몰랐으면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게 바로 뭔데? 컨센서스, 중요한 단어다. 기초로이 합의된 현실, 합의 현실. 본격 근마, 즉, PC. PC는 뭔데? 즉, PC. PC라고 불러.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했냐?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야. 정치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말 들어봤어? 내 이득이나 손실보다는 아 이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하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얘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문 쉽지 않아. 됐어? 내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아, 한 집단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근데 모두 다 하나의 의견으로 고수하는 거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았죠? 뒤에는 해석 못했고. 다음. Any evidence. 야, 정치적인 거 여기 설명해놨거든. 내가 써놨는데, 이 봐봐. PC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정치적 관점. 이거 이해되냐? 이런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는 걸 내가 싫어해. 혐오해. 근데 내가 사회 지도층이야.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야.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 속마음은 그 사람들 싫어한다. 성소수자들 별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때? 저는 그 사람들 지지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성향이야.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야. 됐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식당에 갔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음식을 아유 제가 그동안 장사를 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밥을 딱 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씨발 조금도 없어요. 와 씨발 맛 조금도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버세요.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PC. 아니야. 배경도 쓰고 알아보고. 자. 사 조직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더라. 어떠한 증거. To the contrary. 반대되는 어떠한 증거도 자동방으로 거부당합니다. 내가 반대되는 의견을 딱 내세웠어. 우리 지금 여기 낙하잡자고 7명인데 니네들이 다 합의를 했어. 내가 반대를 해.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은 학생이라며. 니네 6명이 나를 동시에 쳐다본 거야. 뭐지 저 심세?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냐? 니네가 수학여행 갔는데 장기자랑을 해서 우리 반이 1등을 원하잖아. 그치? 근데 딱 장기자랑 하는 거 보고 와 내가 오반인데 8반이 1등하는 게 맞네. 라고 얘기해. 공연했던 우리반 애들이 다 나를 쳐다봐. 나빠 생긴 거잖아. 그죠? 반대되는 어떠한 증거도 자동방으로 거절되어집니다. 조직 내에서 거절당하는 거야. 위도한 뭐 없이? 고려 없이. 그래, 제 말도 일리가 있어. 고려 그런 거 없어. 왜? 우리 배신했다야. 이해되냐? 어떤 종동 모두 당해? 조롱도 당합니다. 됐어? And it will make me do too. 그리고 이끌지도 몰라. 뭐를? 배제를.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걸 이끌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조직에서 나가요. 아니야, 배제. 프레젠팅, 제시하는 사람. 어떤 걸 제시하는 사람? UnPC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 그냥
정치적인 서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그럼 나가. 웃기고 있네. 졸업도 안 한다. 됐나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알았지? 어렵다. 그 다음 so 그래서 so는 뭐라고 그랬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로 그랬어. 내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거나 소수 의견을 딱 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배척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은 조심합니다. 뭐 하도록? 보트를 흔들지 않다. 보트가 뭐 얘기하는 거야?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그룹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룹을 흔드는 거야. 야, 너네들이 졸라게 큰 유람선을 탔어. 너네들이 아무리 배가 흔들리라고 위에서 이렇게 해도 배 안 흔들려. 근데 너네 조그만 두 명, 세 명이라는 보트를 탔다고 해봐. 올라가서 흔들면 배 흔들리거든. 거기 탄 사람이 와 재밌다 더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나 물 무서워. 나 수영 못해. 그만해. 라고 얘기할 거라고. 아니, 조직을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 말은 뭔데? 소수견을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요. 그 의미야. 이해됐냐? 왜? 졸업당하고 배제당할까 봐. 이해됐어? 그러려고 조심한 거야. 그래서 다음 멤버 4번이요. 꺼려하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그룹의 생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걸 꺼려하는 것. 이해되니? 의미 됐어? 다음 찾았어. 나머지에서 먹자. By disagreeing. 의견을 불일치함으로써 with the consensus 합의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can serious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내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나 혼자 100명 중에 나 혼자 반대합니다. 뭐? 그들의 지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내야 돼. 안 된다고요. 알겠죠? 다음요. In his class book,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Group Think, 집단사고라는 책에서 제니스는 설명을 했어. How can I? 패더서 와야스포 측은 항상 내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의주동이잖아. 그치? 아, 전부가 집단들이, 패널들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지를 설명합니다. 이 엄청난 실수는 뭐 얘기하는 걸까? 소수견이라는 거. 이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 이거 하는 거. 그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 이 실수라고. 그러니까 조직이 발전을 한 거야. 됐나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People on the panels. 전문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기를,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뭐를 걱정을 해? 그들의 개별적인 관련성. 내가 조직에 한 대 어울려서 관련돼서 살아가야 되거든. 그 관련성 걱정을 해. And the effectiveness. 효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And the feel. 그리고 그 사람은 느껴. 뭘 느끼는데? If they, 그들이 만약에 debate 단어 몰랐으면 알아도 벗어나다, 일탈하다 이 뜻이야. 알았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탈할 때 deviation이라고 되니? 그들이 일탈하게 된다면 너무나 멀리, 멀어부터 합의된 것으로부터 합의된 것으로부터 내가 멀리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반대한다면 되냐? 그렇습니다. They will not be taken seriously.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반대하면 나 따방하겠구나. 이걸 느낀다고. 됐네? 그 다음요. People, 사람들은 compete, 경쟁합니다. For stature, 위상을 얻기 위해, 그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평판을 얻기 위해서 존나게 노력하거든. 경쟁을 해. The ideas,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open just the type로 그냥 따라올 뿐입니다. 즉,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을 감춰야지.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식당에 가서 맛 없어도 맛있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뭐, 위상 때문에. 국회의원이 또 되고 싶은 마음에. 알았냐? 그 뒤에 맞았다라는 생각은 뒤따올 뿐이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어? 그룹 띵크. 집단 사고는 카우즈 초래합니다. 카우즈 목적어 특정사. 그룹이 특이한 악들 딱 잠겨지도록 갇히도록 초래합니다. 뭐로? 그들 행동의 방침에 잠겨지도록. 그 행동의 방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반대 못해. Unable to. 할 수 없어. 뭐를? 대안을 탐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미 확립된 그 방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됐냐? 그러니까 조직이 망하는 거야. 알았지? 모두 다 얘라고 아이 그만 좀 빡빡거리라고 이씨. 모두 다 얘라고 얘기할 때 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야 집단이 성공하는 거야. The more, 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뭔데? 이것도 함축 미추라는데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cience. practice 실행하다. a form 한 형태를 실행하다. 무슨 형태?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실행하다야. 해석해 보면 됐냐? 기술적 침묵이 뭘까? 선택지 가보자. take a break from using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쉬는 거. take a break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치? 2번 disconnect oneself from work temporarily. 자기 자신을 일시적으로 일로부터 절단, 단절시키는 것, 분리하는 것.
됐어요? 3번 run, how to fix current technology issue. 흔한 일반적인 기술적인 이슈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4번 related to, 관련시키는 것. Designs and the fashion. 디자인과 패션을 of the past, 과거에. 과거의 패션과 디자인을 관련시키는 것. 5번 combine, 나오면 뒤에 with 찾아봐.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해주시잖아. 기술과 전통적인 활동을 결합하는 것. 됐어요? 해석 돼요? 자, 거기 옆에 그 위에 보시면 단어 3개가 나와있는데 renouncement라는 단어 나와있지. 단념. 이 알아두셔야 돼. 됐냐? renouncement. 중요한 단어야. 됐어? ment를 빼버리면 단념시키다 이 동사야. 알았냐? 알아두셔야 되고 refrain은 삼가다라고 써있는데 삼가다. 종로 삼가다, 종로 사가다. 이게 아니라 삼가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이들 앞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세요. 들어봤을 거야. 근데 리프레임은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자동사야. 그래서 외울 때 무엇 무엇을 삼가다 할 때 from 붙이셔야 돼. 그래서 외울 때 리프레임 from이라고 같이 외우세요. 됐네? 무엇 무엇을 삼가다. 리프레임 from. 아래 tranquility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평정, 참망 모르셔도 됩니다. 알았지? tranquility. 자, 위에 문장 가봅시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16번이야.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적 천국이 뭘 의미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대. 무슨 사람들? Who do not obsess, obsessively, 과도하게, 지나치게, go after는 추구하다 이 뜻이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최신, 가장 최신의 디지털 장비들이 있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 최신 나온 기기에 집착해서 막 이런 거 써먹고 막 그 유튜브에 평가 올리고 막 얼리 어댑터라는 말 들어봤지. 얼리 어댑터에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야? 최신 기기에 별로 관심 없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Taking their time. Take your time이라는 단어는 생활용어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 여유를 가져 천천히라는 뜻이야. 됐어? 여유를 가지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뭐 하기 전에? Change hardware.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여유를 가져. 선생님이 저거 쓰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S10이거든. 5년인가 됐어. 지금 갤럭시 23년까지 나왔네. 그치? 나 별로 관심 없어. 왜? 내가 저 핸드폰을 쓰는 건 이렇게 촬영할 때 카톡, 네이버, 유튜브 이거밖에 없어. 별로 다른 거 쓰는 게 없다. 아니야. 그리고 용량도 맨 처음에 살 때 256기가를 사가지고 지금 아까 내장 메모리니까 100기가밖에 안 쓰고 있어. 아니 별로 안 써. 아니야. 안 쓰니까 굳이 새 걸로 바꿀 필요성 못 느껴. 나 별로 관심 없다. 됐냐? 나 같은 사람들이 있대. 그 다음 내가 입은 심지어 그랬어. 심지어 몇몇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네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겠네. 그치? 입을 강조할 때 쓴 거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후약을 디바르다 텍스트 어떤 취향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취향? 빈티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빈티지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패션 옷 얘기할 때 빈티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지. 그치? 옛날 거 얘기하는 거야. 낡은 거 얘기하는 거고. 알았냐? 근데 빈티지는 최고의 인류애라는 뜻도 있어. 알았니? 옛날 기술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있대. 선생님이 대학을 딱 갔었을 때 내가 과 차석으로 들어갔거든. 차석이 뭔지 알아? 수석이 1등이고 차석이 2등이잖아. 그치? 내가 2등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았다고. 장학금을. 그때 내가 갔을 때 등록금이 100만원이었거든? 50만원을 딱 주더라고. 숙회 한 잔으로. 50만원을 딱 받았다가 부모님을 들었어. 그때 어머니가 딱 받으시더니 고생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야. 너 반 쓰라고. 내가 그 25만원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사귄 건 줄 알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최신 장비를 샀어. 삐삐. 알았지? 그때 우리 40명 중에 삐삐 있는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어. 최신 장비. 94년도 일이야. 94년도. 니네들이 니네 아버지 몸속에도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냐? 그때 삐삐를 샀었다. 알았죠? 최신 장비. 됐어? 자, 지금 그 뒤로 몇 년이 흘러서 30년이 흘렀네?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삐삐 쓰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15,000명인가 그때. 진짜요? 아직까지. 알았냐? 니네 핸드폰 번호 다 앞자리 뭐냐? 010이지.
016, 017, 018, 011 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이해됐어? 아니, 핸드폰 번호. 핸드폰 맨 처음 시작할 때 다 010 아니었었어. 회사마다 번호가 따로 있었어. 지금 SK 011이었었어. 선생님이 쓰는 KT 016이었다고. 태님, 018도 있었고, 019도 있었어. 얘네 세 개 감춰진 거야. KT가 먹었어. 했냐? 019는 LG, 018은 한솔, 016은 KT. 이랬었다고. SK하고 얘네 맞는 거야. 근데 이 친구 합쳐자고 번호 뭐로 나와? 019으로 나와. 근데 아직까지 이 번호를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다고. 알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 최신 기계를 좀 여유있게 나중에 써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옛날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이 뭐뿐만 아니라, 빈티지 데코레이션 오브 패션. 옛날 낡은 것에 대한 장식 또는 패션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더라. 나라도 미스 케이시스. 근데 이러한 경우가 리뷰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이런 경우가 뭐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면, 아니라고 해서 나냐, 전체 부정이야. 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반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최신 기술에서 나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쓸 거야. 나 죽을 때까지 핸드폰 안 써. 무조건 비비 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왜냐면 오히려 그럼 뭐다? 일시적으로 그것의 사용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아까 위에도 뭐라고 써있어? 여유롭게. 됐냐? 또는 preference for slow pace. 아니면 또 뭘 수도 있다고? 선호하는 거야. 뭐를?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난 느린 게 좋아. 알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야, 패스트푸드 햄버거 얘기하는 건데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게 반대되는 기치를 들고 나왔던 가게가 뭔지 알아? 슬로우푸드라고 얘기하면서 본죽이었었어. 본죽이 슬로우푸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느리지만 영양가는 햄버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높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아니, 느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적절하다고. 트윙크도 포함하는 게 이러한 목록에 소위 이른바 느리게 하는 운동을 포함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린 거 좋아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언니. 그치? 틀린 게 아니라고. We need taste for slowness and tranquility. 느림과 평온에 대한 취향과 함께 소위 이른바 느리게 살기 운동에 대해 목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 적정하다고 봅니다. 느리게 살기 운동 요즘 많이 하거든. 여유 좀 가집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종종 가수들은 사용되니까 정확하게 뭐 하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속도를 올리는 데가 사용되기 때문에 저 그거 안 쓸래요? 나중에 쓸래요? 이럴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요. The moment, the movement. 그 운동 뭔데? 위에서 언급한 거잖아. 느리게 살기 운동. 이것은 탄생했습니다. 여기 나온다. 대안으로서. 뭐에 대한?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겁니다. 우리 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살잖아. 밥 먹을 때 여유있게 한 1시간 동안 먹잖아. 씨발, 햄버거 한 5분, 10분만에 먹어주지 말고. 했냐? 대안으로 나온 거고. 하지만 퀵클리 스프레드. 하지만 그건 어떻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유롭게 살자. 더 아더 레벨에서 올라왔다. 삶의 다른 능력으로. 됐냐? 그래서 최신 기계 좀 나중에 쓸게요. 됐네? 이렇게 퍼준 말이야. Whoever chooses slowness. 느림을 선택하는 어느 누구도 may indeed 정말로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행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술적 침묵. 영원히 안 쓸게요? 아니, 나중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할게요. 느리게 할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니, 그래서 다행히 몇 번? 1번이야. 태냐, 기술 사용에 있어서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 나중에 쓰게 돼. 태냐, 그 다음. 맞아, 끝났어. 마지막입니다. In this path of slowness. 느림의 이러한 속도에 있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뭐를요? 많은 형태의 명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야, 선생님 어렸을 때 주변에 아주머니들 운동하러 다니는 거 에어로빅 졸라 많았었어. 근데 그 많던 에어로빅장이 다 없어져서 거의 없다고. 요즘은 뭐가 많아?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많잖아. 느림이야. 많아. Whether traditional or new, 전통적이 됐던, 새것이 됐던 간에 명상의 형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So fashionable 나무도 있어. 너무나 요즘 유행 중이라서. 그리고 that can be seen as a way, 방식으로서 여겨질 수 있어. 일시적으로 상관하는 거. 여기 또 써있네. 일시적으로 상관하는 거. 일본이랑 똑같은 뜻이잖아, 지금. 그냥
그리고 아까 리프레인 내가 단어 설명해 줄 때 from까지 갖추도록 했어. 뭐뭐를 삼가다. 테크놀로지 기술을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방법으로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 말 요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다른 건지 됐니? 아래 중심내용 봐. 기술적 침묵은 뭐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리프레인 뭐하는? 삼가하는 삶의 한 가지 실천 형태입니다. 됐어요? 키워드 드렸습니다. 넘어옵시다. 다뤄보고 끝내겠습니다. Obsessively, 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라는 뜻이고요. Hardware 장비, Reveal, Ultimate 전화온다는 뜻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Temporary, 일시적인 그 다음 Interruption, 중지, 중단, 방해, 회방 Precisely, 정확하게 Realm, 영역 Pattern, 길, 패션업은 유행하는 Disconnect는 Connect에 반대입니다. 아래 주제문 무시야. 앞에 나왔던데 뭐 또 써있어? 근데 그래 딴 거 써있어야 돼. 됐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